한마디로 차별이 없는 복합 술문화 공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여기에 오시는 손님들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아마 입구부터 쭉 들어오시면서 벽에 붙어있는 포스터 보셔서 좀 느낌이 오셨을 수도 있는데 사회 현황, 노동 문제라든가 성소수자분들, 평화 통일,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원래 뭐 그런 분들이 오시라고 열어뒀던 건 아닌데 처음에 그냥 술집으로 시작했는데 손님들이 직접 이 공간을 하나하나 채워나가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지금 뭐 비건, 동물권, 환경 그런 문제도 많이들 다루시는 것 같고 사실 저희 술집에서 그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다루거나 그런 건 아닌데 여기에 오시는 손님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라든가 사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얘기하시더라고요. 네. 사실 지금 저희 메뉴판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비건 메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이것들도 오시는 손님이 나는 비건인데 비건 메뉴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손님이 있었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게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건데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해요. 북콘서트라든가 토크쇼 이런 것도 진행한 바 있고 또 손님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 또는 나름대로 하고 있는 행사들 그런 포스터를 여기서 이렇게 붙이기도 하시고 여기서 홍보하고 싶다 이런 거죠. 그래서 굳이 술집에서 왜 이런 홍보를 하나 싶으실 수도 있는데 이곳에 오신 분들이 그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. 그래서 저는 공간을 내어드리고 또 손님이 제안을 해주시면 그걸 최대한 이제 또 반영해드리고 제가 직접 준비하는 건 따로 없어요. 그러면서 뭐 책도 둘러보고 오시면서 이제 들어오는 길에 이제 포스터 같은 거, 여기 좀 뭐 이런 데인가 보네. 뭐 나름대로 이제 느낌이 올 거 아니에요. 그러다가 이제 몇 번 오시면서 뭐 책에 대한 얘기도 같이 나누고, 그리고 또 자기가 뭐 하는 활동이나 그런 얘기도 같이 나누다가, 저 이런 것도 해보면 좋겠다라고 편하게 이렇게 얘기 자연스럽게 대화 중에 얘기를 나누는 경우들이 많죠. 뭐 사실 실제로 손님분들도 나름대로 자기 공간에서 자기 생각들을 이렇게 뭔가 행사나 이런 걸 통해서 알리려고 할 때 굳이 이 공간을 먼저 생각하진 않았는데 오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거 해도 괜찮겠는데 뭐 그럴 때 한 번씩 제안 주시고 그런 것 같아요. 저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 여기에 비치되어 있는 책장이 가장 좀 인상이 깊었고요. 저 공간에 내가 내 생각을 좀 담고 싶다. 그런 생각이 처음엔 좀 있었어요. 그냥 다양한 손님들이 누구나 차별 없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서 많은 서로에 대한 이렇게 편견이라든가 폭력 그런 걸 갖고 있는 사람만 아니라면 누구나 다 환영이고요. 미스터리의 시작은 되게 저도 잘 모르고 시작했어요. 이 공간을 하나하나 채워나가는데 술이라고 해봐야 소주하고 맥주밖에 몰랐던 사람인데 손님분들에게 서비스를 하려다 보니까 하나씩 공부하고 있고 음식에 대해서도 비건 이런 가치에 대해서도 새롭게 공부하고 더 알아가려고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손님들하고 같이 발전하는 미스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. 저는 이상입니다. 이 잔은요, 독일 전통잔이에요. 독일 전통잔인데, 이렇게 주석 잔, 주석 뚜껑으로 되어 있는데요. 이 뚜껑이 왜 있는지는 저도 잘 몰랐어요.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, 독일엔 탄광 지역이 있어서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이런 뚜껑이 있었다라는 설도 있고요. 요즘 친구들이 이렇게 맥주를 들고 술을 마시면서
이렇게 춤추면서 술 마시는데 흘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한다라는 모습도 있고 뭐 그런데 뭐 앞에 얘기가 더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냥 예뻐갖고 직구해갖고 샀고요. 저희가 사이즈업 행사를 하는 날이 있습니다. 그때 이 잔으로 맥주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. 네, 인스타에서 신촌 미스터리 검색하시면 네, 미스터리에서 어떤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네, 미스터리에 많이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좋은 거! 야, 오랜만이네. 저번에 뵀죠?